소감이라기보다 어제 저녁부터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좀 잠도 좀 잘 잤던 것 같아요. 예, 잘 잤어요. 솔직히 실감이 안 나는데 야구장에 오니까 조금 떨리고 그랬어요. 어제 그 하나랑 이군 이제 셰프인데 이제 하이에나 팀에 같이 있었던 윤산음 선수랑 저녁 먹고 가는 길에 매니저님이 연락이 와서 그때 알았어요. 아침부터 연락이 계속 많이 와가지고 카톡이랑 구단 이제 후배들이랑 또 선배들하고 카톡으로 많이 오고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. 네, 다 연락 오고 여기저기 또 예전에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도 다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. 사실 2군에 이제 투수들이 런닝을 좀 많이 뛰긴 하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이제 다신 여기 안 오겠다, 경산을 안 오겠다 했는데 정현우 코치님 다신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, 오면은 지옥 맛 제대로 볼 줄 알라고, 그리고 자신 있게 던지라고, 공 좋으니까 자신감 있게 던지 많이 말씀해 주세요. 꼭 입고 싶었던 그 두 자리 수고 계속 목표했었고 입으니까 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. 넥센 히어로즈에서 8년, 19년 이제 키움으로 바뀔 때 이제 제가 방출이 되고, 그러고 19년도에 두산에서 1년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. 다 놀래고 그 삼성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등록되고 일본 야구장에서 보니까 다 반가워하시고 저도 되게 반가웠어요. 사실 숫자 6을 제일 싫어하는데 66, 67, 아 68, 69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야, 그래 뭐 제일 싫어하는 거 부딪혀보자 해서 66번으로 64번이 있었는데 제가 그 두산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64번이어서 네. 또 6이랑 4를 제일 싫어해요. 아, 이겨보겠다고. 아, 저는 네, 좀 파워 있게 네, 힘으로 좀 밀어붙이고 예전처럼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고 그런 투수가 되겠습니다. 2군에서 잘하려고 했고 좀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도 생기고 올라오게 됐는데 열심히는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고 잘하겠습니다. 팀의 보탬이 되도록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